내가 나한테 와서 수배를 받고 스님이니까 정상계주를 머리에다가 정상계주의 수계를 받아야 해요. 스님이니까. 네. 그걸 받으면은 이 불상이 필요가 없어요. 불상이. 불상에다 점안을 해야만이 천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스님이 천도를 하는 거지. 불상이 천도인 건 아니야. 저거 쓸모도 없는 거예요. 가서 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한테 와서 수계를 받고 머리 정수리에다 정상 계주에다가 와서 나한테 수기를 받아야 해요. 만정 수기를 받아야 해요. 받으면은 그 스님은 죽는 날까지 천도라도 천도가 잘 돼요. 또 남을 넣어줄 수가 있어. 방광을. 내가 그런 광명의 빛을 넣어줬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 계시는 안양 수리선 용화사에서는 광명의 빛으로 연등을 밝힙니다. 안양 용화사에 연등 공양을 올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공양으로 나쁜 업장이 소멸돼 내가 바라는 간절한 꿈이 이뤄집니다. 꿈을 성취할 광명의 빛으로 가는 연등 공양을 올리세요. 연등 접수 문의는 031-444-998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용화 미륵 부처님께서 계시는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광명의 빛으로 연등을 밝힙니다. 용화사 미륵 부처님께 연등 공양 올리셔서 광명의 빛 공해 사상으로 업장 소멸하시고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바랍니다. 연등 접수 문의는 지역번호 031-444-9985번입니다. 죽은 감나무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것이다. 석가모니 불의 공의 사상의 공은 텅 빈 것이고 용화미륵 부처님의 공의 사상의 공은 꽉 찬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 꽉 찬 공의 사상과 광명의 빛을 지니고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생이지지 용화미륵 부처님.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죽은 감나무나 똑같은 것이다. 번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도는 깨우친 용화미륵 부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깨우침을 배우세요. 용화미륵 부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우면 살아서 생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용화미륵 부처님의 깨우침을 배우러 안양 수리산 용화사로 오십시오. 죽음은 무익입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로 오세요. 지금 이곳에서 용화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종단이 많죠? 종단이 많아. 원래 종단의 원조는 태고종인데 거기서 빠져 갈라져 나오는 게 조계종이야. 원래 제일 큰 집은 태고종이야. 큰 집은. 근데 그 밑에 나온 게 뭐 천태종, 본종 이렇게 뭐 많지. 그런데 왜 조계종이 큰 집이고 원조인데 요즘은 찌그러졌어요. 왜 찌그러졌느냐? 태고종에는 대체성이 많아. 부인이고 자식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은 처자식이 없어. 몰래 감춰놓고 있는 건 몰라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 내놓지 않고 혼자 있다 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기가 좋고
불자리를 봤을 때는 깨끗하게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초계정으로 불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옮겨온 거야. 그래서 초계정이란 종단이 있는 거지. 원래 종단의 원조는 태고종이야. 예? 네. 그런데 이제 태고종도 종단은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처자식을 못 하려고 거느린지 몰라. 왜냐하면 그걸 거느리 봐야, 예? 그걸 거느리 봐야, 자기에 대해서 끝나는 거지. 그게 이제, 무엇이냐, 이어가지는 않아요. 이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자기에 대해서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행은 죽으면 환생이 안 되는 거야. 환생은, 부처님의 광명에 빛을 받아서 영체가 눈을 떴을 때 환생이 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환생이 안 되는 것이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없어져 버려.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당대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지. 알았어요? 지금 절의 스님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큰 문제거리다. 내가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수기도 받고 불상의 처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나한테 와서 수계를 받고 스님이니까 정상계주를 머리에다가 정상계주의 수계를 받아야 해요. 스님이니까. 그걸 받으면은 이 불상이 필요가 없어요. 불상이. 불상에다 점안을 해야만이 천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스님이 천도를 하는 거지. 불상이 천도인 건 아니야. 저거 쓸모도 없는 거예요. 갖다 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한테 와서 수계를 받고 머리 정수리에다 정상 계주에다가 와서 나한테 수계를 받아야 해요. 만성 수계를 받아야 해요. 받으면은 그 스님은 죽는 날까지 천도라도 천도가 잘 돼요. 또 남을 넣어줄 수가 있어. 방광을. 내가 그런 광의 빛을 넣어줬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 스님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얘기야. 이게 큰 문제거리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불교는 망하게 돼 있다고 얘기해, 망하게. 100%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해야 됩니다. 알아요? 네. 지금인 게 그러죠? 좀 세월이 가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요즘도 봐요. 2년 동안 코로나가 와가지고 절에 대웅전에 검을 쳤어. 거미줄이 쳤어. 거미줄. 내가 많이 여러 군데 가봤다니까 절 가봤는데 거미줄이 쳐가지고 사람 구경도 안 하고 없어요. 2년 동안 문 그냥 냄새 하나 못 들어가죠. 절에. 그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스님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가슴 가져 명심을 해.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큰 문제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잘 들어요. 기독교 하나님 믿는 기독교가 다 판을 쳐버려. 불교는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이미 세상에 이 좋은 깨우진 법문을 세상에 내가 내놨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 다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도. 밀부채가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러다 말 것 같아? 5만 거 다 내놔요. 책도 내고 경력자도 내고 뭔가 다 내놔, 다 내서 세계로 다. 네. 그래서 좀 있어 봐요. 용화사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얘기야. 거짓말 같아요? 지배를 해. 아, 북한이 나라가 손바닥만 쬐깐해도 함부로 못 오잖아. 함부로 할 것 같아요? 무서운 걸 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큰일 나버려요, 건드렸다는. 응? 여러분들, 벌이 적다고 함부로 가서 한번 수석 그려봐, 벌집 앞에 가서. 여러분들, 벌보다 크지? 한번 맞아봐, 맞았잖아. 응? 아니, 벌집 가서 한번 쑤시봐. 꼬챙이로. 맞았잖아. 그냥, 북한 사람들이 똑같아, 벌하고. 그냥 갖다 폭격한다니까, 막. 그러죠? 네. 한번 벌집 가서 한번 수석거리봐. 벌이 어떻게 오이는가. 이게 뭐야, 이게. 대벌에 가서 그냥. 벌은 꽁지가 핵폭탄이야. 벌의 수명, 저 생명체는 꽁지가 들어있어요. 그놈 갖다 한번 쏴버리면요. 힘이 빠져버리면 벌은 생명이 끝나는 거야. 죽어요. 한번 수석거리봐. 용화사가 현재는 이렇게 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스님들이 깜보고 그러는데 깜볼 때가 아니야. 예? 네. 용화사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걸 가지고 있다 그 얘기야. 네. 오늘 많이 배웠어요? 네. 재밌어? 광명이 소중하죠? 네. 집에서 뭐해? 내가 늘 그 지난번도 그랬죠?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네. 절로 와야 돼요. 네. 절로 와야지 집에서 두고 앉아서 뭐해? 아니 나이도 많고 거동이 불편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절로 와야 돼요. 네. 와야 자기가 좋은 깨우침을 받고 여기서 광명비도 받고 법문도 듣고 그래서 자기 갈 길이 이제 보이는 거지. 집에서만 있으면 뭐해. 뭐 몸이 아프면 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 와야 돼요. 수계비가 비싸네. 수계는 돈 있어야 받지 않느냐. 이런 댓글 다는 사람 있어.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 수계비가 비싸다고 한다고? 수계비가 있어야 수계를 받지 않느냐. 이걸 또 들이대. 수계비 없으면 어떻게 그래, 날 보고. 그러니까요. 참. 안 그냥 그저 살라고 마음 먹는데, 그 참, 곤란하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절도, 이게 이제, 스님 혼자 못 해요. 하겠어요? 못 해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용화사에 지금 저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게 그렇죠? 우리 뭐 스님이나 우리 신도에 대한 잘 알죠?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광고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국이 끄는지 장이 끄는지 알들 모른다니까. 그래서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걸 하나만 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그 광고비가 돈이 많이 나간다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그러지. 나는, 물어봐요. 나는 절에 들어오는데 이런 한 장 쓴 일이 없어. 이 시원 한 장. 나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뭐 다 그냥 놓고 그냥 나는 신경을 안 쓰는데 스님이나 우리 신도회잖아요. 절을 이제 운영하니까. 이분들은 잘 알죠. 그러면은 한 달에 난 지출한 걸 잘 안다고, 이분들은. 그걸 받아야 저를 운영하고 또 연기 사상으로 풀이하면은 부처님한테 광명비서를 받았으면은
자기도 그걸 갖다 줘야 신도 철도 운영하고 신도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연기 사상인데 그걸 없다고 자꾸 때깡을 놓고 때렸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응?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공짜를 좋아하는 것도 좋지 뭐 원래 머리가 까지면 좋아한다는데 그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내가 절에 와서 다 해주지만 그런 것은 나는 신경 안 써요. 다 내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에? 그리고 절에 운영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모르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절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걸 받는 거지. 그 뭐 그냥 해줘도 뭐 전부 뭐야 수계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되는데 마음이 들어가고 더 좋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 내가 아는 사람 여기 사는 사람도 보면은 여자가 이제 혼자 사는데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거든요. 70 몇 살 먹는 자기 집을 저리다 갖다 보신다고 죽기 전에. 근데 절에서는 받더라니요. 절이라고 해서 막 받는 게 아니야. 뭐 가난해 가지고 뭐 먹고 살 게 없으면 몰라도. 근데 그걸 받아 놓으면은 그 또 재산이 뭐 집을 팔면 집도 막 10억 이상 가니까 돈도 많지. 그런데 죽으면은 그거 치상 치려야지 제사 지내야지 처도 지내. 매년 저 제사 지내고 수월한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그렇죠. 그걸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스님들이 그걸 계속 이어받아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야. 스님들이 고달프죠. 수행하는 게 아니라 고행을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보살행이 보시라는 건 그런 부담을 안 주고 하는 게 보시지. 나 죽어서 다 해줄 수 있는 보시는 그래서 이 조계종 같은 절에서도 막 그렇게 안 받아요. 돈 몇 푼 갖고 와서 죽을 때 되니까 저 보시를 된다 죽을 때 해주시오 이런 잘 안 받아요. 네. 안 받아요. 2억 내라 그래요.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절도 받고 땅도 받았네요. 요새는 그거 안 받는데요. 현찰로 가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냥 절에서도 요새 공짜로 어떻게 치상을 치러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소홀하지 않지. 네. 그렇죠? 네. 소홀하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용화사에 와서 입문을 했으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배우니까 또 어때? 새로워? 그저께 광명의 빛이 소중한 거라니. 불법을 풀렸게 뭐 있어. 가섭이란 게 뭐죠? 석가모니 제자가 이제 가섭존자니 뭐 이런 거 들어봤지? 네. 예? 네. 뭐 안한존자 이런 거 들어봤잖아.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석가모니 밑에 이제 저 불자들이 신자들. 예? 네. 이름은 지어준 거지. 네. 예? 네. 이름을 지어준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도력이고 부처가 아니고 그냥 절대기나 그냥 불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제 석가모니 시대의 초창기에 거기서 같이 부처님을 시도하면서 이제 수행했다 해서 이름을 지어준 게 뭐 가섭이니 뭐 안한존자니 뭐 이런 걸 지어준 건데 그게 이상한 중 하나가 나타난 중도 아니지 뭐 박수인데 왜 박수냐. 절에서 있다가 수행이나 잘 하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절에서 뭐 기도도 하고 해보니까 공부도 안 되고 뭐냐 머리가 그냥 잡념이 들고 그냥 중생의 마음이니까 오만상에 다 들어가지. 나도 나가서 기도도 해보고 각시도 얻어서 한번 살아보고 해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요새 대부분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상 요리 가서 이제 뭐 무당 하나 만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눈이 맞은 거지.
눈 맞아가지고 뭐 그 사람들고 신도 어디 와서 그러더만 뭐 자식을 낳았다고. 뭐 자식을 낳았으면은 중이 자식을 낳았으면은 속가면 죄자가 아니지. 색감한 제자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하는, 그러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색감한 제자가 이제 제자를 하기 싫으니까 나가서 이제 중생 행동을 한 거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도 낳고 살다 보니까 좋지. 예? 늙은 막에 이제 자식도 하나 낳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돈도 벌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또 지가 나한테 하면 또 미력이라고 지라고 하는데 미친놈이지. 참, 네. 생김새 봐보소. 또, 마국간에 무슨, 또, 무슨, 대자생이 생겼잖아. 근데 그게 무슨 지가 미륵이라고 그래. 근데 이, 그 말이 나오게끔 하는 사람들이 문제거리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중들이 관세음보살도 미러. 아미타도 미러. 석가모니도 미러. 지자보살도 미러. 지 자신도 미러. 불자들도 미러. 이런 중들이 꽉 찼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 불교는 완전 꼬치가리 지방이지. 그래 안 그래? 예? 네. 네. 나쁘게 풀이하면은 쌍놈들이요. 왜 그러냐? 옛날에 신라나 백제 고구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예? 종족을 가지고 유지를 하려면은, 딸을 낳으면은 남에다 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책 안 읽어봤어? 역사책? 예? 딸을 낳으면은 남에다 주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기 종족이 소중한 씨인데, 왜 남을 주냐 이거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은 자기 아들, 딸하고 살아. 그런 거 알죠? 안 봤어, 책? 이 사람들 역사책도 안 봤는가 봐. 이런 참. 그래서 그 종족을 지킨다는 거야. 예? 네. 여러분들 저 사자나 호랑이 봐보소. 사자를 보면은 얼마나 종족이 무서운 줄 알아요. 그냥 그 짐승도. 요쪽 숲사자가 사자 한 마리가 보통 암컷을 뭐 수십 마리씩 거느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 숲놈이 암놈 사자 마누라를 그냥 수십 명, 많은 암사자를 거느리고 살면서 막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것도 종족을 많이 이렇게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막 수없는 자식을 낳는 거야, 이 사자들이. 낳는데, 이 숲사자가 이제 젊을 때는 기운도 좋고 힘이 좋았는데, 세월이 가니까 이제 늙으니까, 아이고, 이제 마누라도 많은 게 귀찮다. 늙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놈, 숨놈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저거 늙어서 저거 신 못 쓰네. 에라이 저거 내가 뺏어버려야겠다고 그냥 한판 붙어. 붙으니까 그냥 그 늙은 숲자자가 그냥 젊은 놈한테 그냥 당했어요. 당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고개를 숙이고 꽁지를 내려. 안 되겠네. 나 못 당했다. 늙어서. 내 마음대로 너 다 가져라. 이제 그래 된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이 마누라를 이제 다 넘겨주는 거야. 이제 늙은 숙자자가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새로 들어온 젊은 신랑이 늙은 사자가 만들어놓은 새끼들을 그냥 다 물어 죽여버려. 사다리다. 싹 죽여버려. 한 번도 안 내려. 알아요? 자기 종족을 내기 위해서 다 죽여버린다니까. 짐승도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안 봤어요? 안 봤구만. 말랑 가만히 보면 뭐. 자 이거 참. 짐승도 자기 새끼를 낳고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응? 소가 새끼 낳아서 사람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농사짓고 쟁기지르고 마차 끄고 되면 소가 살잖아요. 사는데 소가 새끼 나서 이제 송아지를 키우다가 송아지를 이제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았잖아요. 그러면 소가 몇년 며칠 울어. 그래 안 그래요? 운다고. 새끼가 없으니까. 그게 종족이라는 거예요, 종족. 네?
내가 그때 언제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시골에 어떤 노인네 한 분이 밭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꼬치밭이나 콩밭에 가면은 풀 한 포기가 이렇게 나잖아요. 풀 한 포기가 나면은 이 풀이 아주 무성하게 이쁘게 이렇게 크는 거예요. 한 포기가 났으니까. 요 놈을 뽑아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 이웃에 집에 찍게 돌아오면 이웃집을 이렇게 이제 거쳐오면은 소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 소가 이렇게 할머니가 지나가면은 내다보는 거야. 아이고 할머니 지나가네.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 손은 아니래도 밭에서 이렇게 풀 한 포기 같은 거 있으면 돈을 뽑아가지고 오다가 소를 늘 준 거야. 소를. 자기 손은 아닌데. 그러니까 소가 그걸 먹어보니까 참 맛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파티를 갔다 오면서도 그냥 한 포기도 주고 또 그냥 그 다음날 또 갔다 오면 또 한 번 주고 또 뭐 오전에 갔다 또 오후에도 갔다 오면 또 뭐 한 두 번씩 또 주고 할머니 씨가 지나갈 때 힘들면 소가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언제나 노인네 올라간가 하고. 이야, 근데 그걸 텔레비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이 소가 할머니하고 되게 친해져 버렸어.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열려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자기 선사 이제 먼데 한 30리가 넘어요. 먼 데다가 다 이제 이렇게 묘를 써가지고 썼는데, 아, 소가 가만히 보니까 이 소가 할머니가 오더라니요. 예? 근데 그 소 주인이 소를 이제 자기 소니까 넣어볼 거 아니에요. 소가 마구간에서 막 뺑뺑이를 돌고 막 뿔로 막 그 소가 못 나오게 이렇게 나무로 막아놓은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소가 못 나오게 막 나무로 막아놓잖아, 앞에는. 몰라? 아, 이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나이가 아직 나보다는 다 젊구만. 그걸 빗장이라고 그래요, 빗장. 알았어요? 이 빗장으로 걸어놔야지 아마 소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빗장으로 걸어놓는데 그 빗장을 막 뿔로 받아요. 어, 그리고 소 주인이 이제 동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초상이 났으니까 이제 그걸 갔을 거 아니야. 갔다가 오니까 막 소가 막 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뿔로 팠고 막 빗장을 막 뿔로 막 팠고 막 난리가 났어. 뺑뺑이를 돌고. 그러면서 막 소가 울어. 소가 울어. 잘 들어요. 이건 얘기가 아니야. 소가 울어.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3일째 하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묘를 썼다 그 얘기야. 써놓고 이제 했는데 돌아가고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할머니는 이제 출상을 했는데 한 3, 4일이 지난 뒤에 이 소가 빗장을 그냥 빗장이 커요. 이 큰 거 이런 걸 하면 부러져 버리니까 튼튼한 걸 했을 거 아니야. 큰 걸 막 뿔로 막 티리 막 받아 버리니까 그냥 빗장이 그냥 쫙 그냥 부러졌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소가 뛰어나온 거야. 뛰어나왔는데 소가 그냥 막 완전 뛰는 거야. 소를 잡지를 못해. 소가 가버리니까 근데 어디 간지 알도 못해 이제. 그 소를 찾으려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밤낮 밤새 그 해봐도 소를 못 찾았지. 못 찾았는데 주인이 가만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늘 풀을 뽑아다 이렇게 한 포기씩 주니까 소가 흙을 받아먹었거든요. 소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소가 막 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주인이 할머니 산소를 가보면은 소가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할머니 그 산소를 이제 가봤어. 소 주인이 가니까 소가 할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어서 팍팍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그 사진을 찍어서 내가 TV 봤어요. 그러면 그 소가 소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소를 함부로 하면 썩었어?
그 할머니 산소 앞에 가서 물어먹을 거 속아 우는데, 차. 근데 소도, 소는 짐승이잖아요. 소도 그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차. 나를 낳아주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눈물 나죠?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천도제를 지내면, 아이고, 돌아가셔서 이제 가버리는데, 무슨 천도제요, 천도제는? 이랬었고, 그러더라고. 아들네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은,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야. 모두는 자식 낳아서 가르치고, 그렇다 자고 희생을 해요. 여러분 죽어봐야, 나중에 자식 많아지도 않아요. 용화 세계를 가고 환생을 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도 많아지도 않아요. 다 뿔뿔이 다 떠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뭐들 나고 그런 자식한테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 소맛도 못 오잖아요. 예? 네. 내가 그런 좋은 걸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부모한테 잘하라고.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 자기를 낳아서 키워서 인생을 다 바치고 흰머리가 나고 등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 나니까 그 손자지. 손녀 손녀를 또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에다가 그냥 자갈을 물리는 거야 부모를. 에? 그런 짓은 안 된다니까. 자식을 낳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자식 낳아서 부모한테 그렇게 맡기려면은 자식을 낳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게 소중한데 소도 짐승인데 그 소 하는 걸 봐요. 야, 탐복을 했다니까 그걸 보고 소가 울고 있는 걸 카메라로 찍었죠. 이렇게 촬영했는데 이야 무릎을 꿇고 소가 우는데 이렇게 막, 줄줄 막, 이렇게, 소리, 토가 털이 있으니까, 눈물 흘리면 자국이 나잖아요. 이렇게 막 흘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참, 세상에 이런 것이구나. 짐승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응?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죠. 내가 뭐 많이 알아요. 이런 말하는 게 그러지. 그래서 부모가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도 짐승보다는 더 고급 동물이지.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짐승보다는 고급 동물이야. 머리도 좋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머리인데 사람이 소중한 걸 가지고 와서 중생을 지혜도 미륵부처가 중생 제대로 왔지 뭐 돈 벌러 왔어? 그런데 소중한 깨우침을 가지고 사바세계 와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걸 깨우침을 일러주는데 미륵부처 보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밥 숟가락을 놔라 얼른 죽어버리지 뭐 어디가 앉아있냐 이런 얘기를 자꾸 매일 다 그런 소리 탄다 이거 얘기야. 그러면 그게 사람의 새끼냐 이거지. 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쳐줘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너그는 인간도 아니다 너그들아. 벌레마다 모든 놈들이 벌레. 알았어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하는 사람은 사람 대우질 받는 거지. 그런 짐승 대접, 짐승 행동하는 놈들은 누가 사람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인간도 아니라니까. 인간도 아니요. 절에다 모셔놓는 미륵불상 돌로 깎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오한마 망치로 다 깨서 내버려버려야 돼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 건 저만을 해봐야 쓸모없는 거요. 인간이 인간을 제도하는 것은 돌부처가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 돌부처가 뭐 말을 해? 미친 또라이 놈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중생을 지도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소중한 건 인간 사람이지 부처가 아니라니까. 그런 부처, 불상, 뭐 돌 부처 뭐 이런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그래서 무당 종교라고 내가 해요. 무당 종교. 알았어요? 네. 무당 종교. 모두가 그런 걸 모셔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모시면 좋아요. 죽은 건 필요 없다 이거지. 죽은 거. 알았어요? 죽은 건 모시지 말라 이거야. 죽은 건 찾지도 말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예수는 고개를 숙여버리네. 죽은 건 찾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네. 고개를 숙여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는 인도 사람인데 한국말 잘 알아들어? 이상하네. 아주 뭐. 예수가 인도 사람이 아니죠. 아니, 예수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잘 알아들어? 한국말로. 석가모니도 그렇고. 많이 배웠나 봐요, 한국 사람. 요가서 유학을 했나? 한국에 와서? 예, 네, 그런가. 한국말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 근데 얼굴을 못 드네. 그러니까 사람이 소중하다. 부처도 마찬가지요. 부처가 사람으로 있을 때 부처지. 부처가 뭐 돌부처나 저런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불상이나 뭐 쇠고치나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 다 내버려 버려야 돼요. 그런 것은 비겁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다 깨내버려 버려야 돼. 그리고 절에 있는 뭐 미륵불상이죠? 이런 건 다 깨내버려 버려야 돼. 필요 없어,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가보소. 귀신만 수없이 붙어 있지. 맞습니다. 우리 스님도 그제 또 절에 갔다 왔는데요. 아이고, 성질 내쌓고 보니까 귀신이 새카맣게 붙었더라고. 귀신만 붙었다면 성질을 내. 아니, 솔직히 이시지고 말이봐. 네, 맞습니다. 귀신만 붙었다면 성질을 내요. 가만히 있다가도.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성질 안 내. 꼭 나갔다 들어오면 성질 내요. 나가면 귀신 붙잡으니까. 근데 자신도 몰라. 귀신이 나 따라간다고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얼마나 이 미륵부처가 소중한지 알아요. 귀신만 붙었다면 귀신을 뛰지를 못해. 천압수도 귀신을 어떻게 뛰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귀신이 갈 때까지. 귀신을 못 뛰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 떨어지는 거예요. 광명의 빛을 보면은 귀신은 눈을 못 봐요. 눈을 못 본다니까. 그냥 사라져버려요. 눈이 바지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 손이 가면은 광명의 빛이 가니까 귀신이 붙었던 못 뛰어 떨어져버리죠.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떨어져. 왜 그래요? 살로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살로 들어온 거야, 몸속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건 안 떨어지지. 그것은 이제 천도지를 지내서 보내야 해요. 잊지 말고 좋은 데 가서 가거라. 그래서 좋은 데 가서 몸받고 다시 환생을 해놔서 보내야지, 그냥 손으로 이렇게 광명이 빛으로 돼서는 안 떨어지는 것이죠. 몸으로 들어갔잖아, 몸속으로, 뱃속으로.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무당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당들은 몸속에 들어있어요. 귀신이 있는데 붙어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들어있는 거지. 알았어요? 네. 재밌어? 네. 자, 내가 그래도 입심은 세네. 얼마나 많이 해줬어 말. 진짜 좀 한 사람이 영화미를 붙여 사과세운 걸 감사드리는 의미로 조상님들께 감사의 다례제를 해주십사하고 돈을 보내와서 오늘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법명도 지어드리라고 자꾸 그래서 지어드렸어요. 근데 네. 오늘 백중입제인데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소중해요. 이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백종이라는 역사가 오래됐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조상 저 죽었잖아요 액자. 근데 이제 우리 신도 불자 아가씨가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백종 입지에서 오늘 탈연제를 지내신다고 조상님들을 그래서 이제 고맙고 고마운데 여러분들도 이제 백주 날까지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절에 와서 많이 열심히 하라고. 네. 또 천도제를 지내준 사람도 이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니, 사람이 폐석에 들어가도 이제 그 1년은 토란제 시간 애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요새는 사람들이 잘 먹어가지고 사람이 잘 먹고 살이 찌고 그러면요, 원래 애기가 잘 안 들어서는 거죠. 약간 삐삐해야지. 소도 살이 너무 쪄버리면 새끼를 못 낳아요, 잘. 삐삐 했을 때 새끼를 잘 낳은 거지. 알아요? 왜 웃어? 대화, 내 말이 정답이니까. 그래서 몸에가 기름이 끼면은 자식을 잘 못 낳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도지를 지냈다 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쭉 보면은 천도지 간 사람도 이제 많이 있는데 눈에 못 맞은 사람도 있는데 못 받은 사람이 80%가 돼 이래 대기 오고 있는 거지. 귀신들이 대기 오고 모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다 보내버릴 거 아니야. 보통 몇 년 걸리더라고 보면 집집마다. 몇 년, 숫자가 많으니까 몇백 명을 어떻게 다 얻었어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근데 용화 세계를 간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제 풍수가 올라가서 광명의 빛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집안에 좋은 일도 있고 용화사에 와서 천도제 지내고 안 좋은 일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좋은 일 있지는 않은가 보죠? 무사 못하는 게 좋은 일이거든. 네. 그렇죠? 네. 몸 아픈 사람.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는가 봐. 그것도 좋은 것이고. 원래 이 수계를 받으면요, 웬만한 병은 또 사라져버려. 사라진다고. 사라졌죠, 모두? 수계 받고 많이 좋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광명이 빛이 들어가니까 몸에 안 좋은 나쁜 그런 병은 또 많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니까. 내가 전날에 환자들 많이 내가 고쳐줬다고 그러지? 네. 이 광명이 빛을 고친 거야. 네. 빛을. 응? 광명이 빛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아픈 관절염 환자가 걷지도 못해. 그러니까 쩔쩍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부축해서 와야 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가 있는 데를 오지도 않고 저 밑에 입구에 건물 밑에 가서 밑에 오잖아요. 건물 저 바깥에서 벌써 쳐다보고 가봐야 올라가야겠다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프더라니요. 다리가 안 아파요. 그것이 그 순간만 안 아픈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아프다니까 집에 가 있어도. 아유. 신기하잖아요? 저도 안 아픕니다, 한순간. 아니, 거짓말하라니까. 네. 아니, 물어봐요, 우리 수임도 그래요. 네. 자기 마음이, 지극한 마음이 나한테 오면은 그냥 100% 그냥 되는 거야. 한순간. 마음이 그제 그냥 반신반, 이런 사람은 효과 별로 없어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100%. 아니,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100%씩 사는 거지. 반만 있으면요, 언젠가는 깨져요. 그래, 안 그래? 네. 전에 지내다 보면, 아이고, 저 남자 참 잘생겼다. 야, 저 여자분 참 이쁘네. 이런 마음이 갈 때는 이미 집이 커서 벌써 좋게 안 보여. 그러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릎이 이렇게 아파서 무릎이 내가 봤는데 요만하더라고. 한날 여자가 왔는데 뭐야, 무릎이. 근데 팍 줄어들어가지고는 요만밖에. 무릎이 크면 아프거든. 그러니까 아프질 않아. 마음을 다 100% 갖다 가지고 와야 한다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미륵부처님한테 가서 수기를 받았는데 지극한 마음을 내가 갖고 받았다면 그건 틀림없이 100%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매는 돈 생각하고 돈 없다고 해서 나 우는 소리 해서 하면 그거 안 돼요. 돈 있어야 수계를 받으세요. 밥은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날도 더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법문도 듣고 오늘 들으니까 좋죠? 네. 날이 갈수록 발전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완전 이제 큰 스님이 아니라 이제 도인 된다. 도인 되지. 아니 학생들이 배워서 선생 되고 그렇죠? 네. 선생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월급 타서 월급 봉투를 다 갖다 그 헌다는 사람은 내가 많이 봤어요. 고대로 갔다 저리다 갔다 보시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다고.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갖다 다 갖다 주는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지극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 절 있잖아 이 절이요. 요 절도 내가 그런 사람 봤거든. 봤는데 이제 다 갖다 준 사람이 있고. 봉투째 같은 거. 응. 근데 이제 내가 나는 그 주지를 만나려고 이제 갔는데, 아, 사람들이 한 200명 줄을 섰어요, 아침에. 아침에. 근데 주지 사진이, 저만은 요만해 해가지고 배랑바닥 걸어놨는데 주지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사진만 있는데, 주지 15원은 스님 한 번에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알지. 근데, 봉투를 200명이 이런 봉투도 아니요. 상당히 큰 봉투를 담아가지고는 아침에 쫙 줄어서 있는데 계속 그 액자다 대고 철을 하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선배로 나가. 주지 사진이다. 사진이 주지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 출타해서 그렇지. 근데 그래요. 에?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은 그대로 믿어요. 부처님은 다 알고 이건 내가 주지가 없어도 내가 여기다 놓고 저러고 가면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야. 네. 100% 믿어요. 알아요? 네. 여러분 그런 불신 가지고 있어? 그래도 일요일 날 그 가보면요 수없는 사람이 울고 서 있어요. 무지냐? 왜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야. 19세 망하고 부도가 나고 막 살 수가 없다고 막 울어서 서 있어. 다 마음 아프죠. 수도 없이 보지.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렇게 갖다 쇠가 빠진 희도 아파요. 자기 딸이 미쳐가지고 정신이 없고 미쳐서 그냥 날뛰고 그런 딸을 가진 부모가 돈을 막 다발로 싸서 그냥 다 올리고 딸이 낫지도 않고 울어서 하고 날 모르더라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또 나면 되잖아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 그러더라고 저 엄마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다니까. 어찌 자식을 낳아서 자식 뭐 죽으라고 그러냐. 고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고치줘야 되니까. 지금은 뭐 사람이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이러니 여러분들 뭐 하라서는 하라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불심을 가지고 저리를 다녀요. 해야나 촌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마음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매일 한다니까, 날마다 가보면. 날마다. 그 액자하고 사진, 그 사진 걸어놨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많이 바꿔야 돼요. 내가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소중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받아서만 간직하고 소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중생 마음이나 받으려고 쌓으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 내가 그걸 그냥 오래 많이 봤지. 십몇 년을 봤어요. 그걸 덜렁거리면서. 근데 받아먹은 사람이 그 받아먹고 뭐 좋겠어? 그렇지만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좋은 데다 쓰진 않더라고. 보니까 착착 통장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가서 저리 하나 꾸며가지고 살라고 또 마음을 먹었다가 또 말고 그런 안 하고 그러더라고.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가서 저를 쳐서 편안하게 먹고 살라고 했다가 또 이제 안 나가고 살다 죽었지. 근데 그렇게 돈을 갖다 대.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봉자 스님한테 물어봤다니까. 돈을 얼마나 갖다 놓고 못 오고 저러냐 물어봐. 봉투하게 수부하더라고. 나는 옆에 앉아있는데 주지 말라고 가. 근데 보니까 보통 뭐 한 적게 가져가야 한 20, 30만 원. 적게 가져간 거예요. 그럼 뭐 보통 한 5, 60만 원, 한 7, 80만 원, 100만 원, 2, 300만 원. 뭐 100만 원, 2, 300만 원짜리 그냥 쌓였어요. 쌓였어. 그냥 놓고 하는 거야. 그걸 보시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스님 통화한데 가만히 보면은 죽으면 올리는 돈을 얼마나 올려야 되냐, 뭔 돈을 얼마나 올려야 되냐 다 물어서 하고 따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화 온 데 보면, 내 옆에서 들어보면은. 왜 딱 그걸 왜 그런지 몰라. 저에서 스님이 얼마를 이렇게 가져와서는 않거든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다 하면 돼. 뭐 만 원이든지 오천 원이든지 천 원이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좋지 않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여러분들 안 봤으니까 여러분들 보면 감탄해요. 한번 여러분 안 봤으니까 그러죠. 감탄할 거야 아마. 이야, 하루아침에 봉투가 몇백 개씩 쌓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한 2, 3년이면은 돈 수십억 들어와 버리지. 그렇죠? 날마다 그래. 내가 보는데 매일 그런데 매일. 그게 절에 대한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야. 그 사람들이 성불에 맞다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 갖다 줬으니까 뭐 좋은 마음으로 준 거죠. 네. 그런데 거기는 대가성이 많이 들어있다 이거지. 네. 대가성. 우리 집이 힘드니까 좀 도와주시오. 이제 이런 식도 있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스님들이 내가 많이 아니까 나한테 또 한번 누가 뭐 보여주더라고. 매일 그 월급 타는데 매달 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정기적으로 보시를 그냥. 근데 그거는 이렇게 스님한테 붙이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 이름만 딱 쓰고 봉투 해가지고 그냥 붙잡고 그냥 넣어버리고 가버리지. 근데 이름 안 쓴 사람도 많고. 주소도 없고 그런 사람도 많고.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었지. 근데 절이라는 건요,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댕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된 사람도 많고. 또 뭐 한날은 내가 또 가니까 나는 케이크 하나를 주더라고. 스님이 케이크를. 뭐 이거 마당에 케이크가 몇천 개가 있어요. 한 삼천 개도 넘은 것 같아. 케이크. 어마어마해서 사나니 막 산더미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뭔 케이크 많어? 내가 그랬더니, 아,
아이고, 여철에게는 불자가, 신도가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3억이 들어왔대. 3억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몽땅 케이크를 맞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에 오는 신도들한테 전부 다 그걸 논아주는 거예요. 3천 개를. 3천 개면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받아먹은 사람은 공이 안 되지만 베푼 사람은 큰 공이 되는 거지. 그런 집안은 죽은 귀신도 나쁘게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집안도 잘 돼요. 늘 좋은 기운이 오니까. 여러분들 죄진 사람들 죽으면요 늘 안 좋은 그런 마음을 안 좋은 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중생한테 늘 주는 거야.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고통을 이게 꿈에도 보이자고 막 시커먼 것도 이런 거 보이고 뭐도 자꾸 안 좋지.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또 그 다음날 또 안 좋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상이 안 좋게 있기 때문에 자꾸 자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알았어요?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보면은 표시가 나. 금방 알아버려. 나는 보면은 얼굴이 찍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찍혀 있다고. 아, 도모한 사람들 맨날 교도소 들랑다는 사람들 알지?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근데 들랑거리는 거예요. 얼굴에 표시가 하나 있어요. 내가 한번 얘기해 줬지.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려고 그런 사람들은 자손들이 더 잘 된다니까. 잘 돼요. 혼은 일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야. 저 조상이 해주는 거지. 알아요? 부처님 뭘 해주기는, 뭐, 죽었지, 뭘 해주기는. 아니, 수 없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빌어서 다 어떻게 해줘? 무슨 재주로? 그걸 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광명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태양의 빛이 하나 가지고 다 빛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태양이, 아유, 전 세계를 얼마나 많아. 그거 다 비추려면 태양도 지금 몇천 개, 몇만 개 있어야 다 비치는 거지. 어떻게 하나 갖고 되었어? 하나만 가져도 되는 거야. 광명이 빛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야. 만물을 살아가게 만든 것도 태양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야. 이거 다 중생이요. 이것도 다. 이따 사라지니까 중생이지. 태양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야. 제도해 주는 거지. 꽃도 피고. 사는 날까지 잘 보존하게 해주고 숨이 다 되면 또 떠나고 이걸 태양이 해주는 거야. 태양이 주인은 태양의 주인이야. 야가 주인이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얘 주인은 태양이라고. 그걸 모르고 살잖아 사람들. 얘 주인은 이 꽃의 주인은 태양이요. 광명 빛에서 없으면 이거 피지도 않는데 안 펴요. 절대 안 피는 거야. 그래서 방에다 불 떼죠, 추울 때. 네. 그것도 내나 광명의 빛이야. 불, 불 떼는 불도. 그래, 안 그래요? 네. 뭐 햇빛만 뭐 광명의 빛이나? 그래서 광명의 빛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을 살아가는 주인은 광명의 빛이다. 그 뜻이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소중하지. 네. 광명의 빛이 1번이요, 1번. 1번. 1번이라고. 아무리 날고 뛰고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광명의 빛이 없으면 끝이야.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수계를 받아라. 훗날을 생각하면 수계 받으면 끝이다. 수계를 받으라 내가 늘 그러잖아요. 오늘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드려야 돼요. 네. 그래도 오늘 와서 시간도 많이 됐네. 배고프었는데 괜히 내가 말도 많이 했나? 아이고.
누가 와? 조상님. 아, 많이 왔어. 많이 왔다. 이게 부처님의 조상은 일반 중생이 아니오. 네. 네? 네. 그러니까 달라. 다르다고. 내가 그전에 한번 살짝 한번 말을 해줘야 다음에 다 일러줄게. 우리 이제 남자들은 별로고 여자들이 도력이 높았었어. 남자는 별로고 공부는 많이 해서 표설도 오고 학자고 유명했는데 사람을 지도하고 깨우치면 여자들이 굉장했다고. 네. 남들이 내가 또 한번 가르쳐 줄게요. 네.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께서 놔두신 수리산 용화사. 광명의 빛이 충만하고 소원이 성취되는 누구나 미륵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피받을 수 있는 곳. 수계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아야 세세생생 윤회할 수가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 속 가득한 공을 전하는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 미륵 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우세요. 미륵 부처님께서 계시는 아름다운 도량.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는 도량. 선물대우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합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는 참회도량입니다. 와서 참회하면 누구든지 다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튜브 용화 미륵 부처님 TV에서 육성 법문이 나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